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런 게 너무 가식적이야. 평소에 안 해주거든. 왜 안 해? 평소에도 잘하지. 듣던 대로 미남이신데요. 뭐래요? 박세상 선수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듣던 대로 미남인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좀 낫죠? 형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좀 낫죠? 제 자랑이요? 네? 진짜 막 이렇게 뭐 제가? 완전히 야 물어! 아,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잘 나왔어. 오! 됐죠? 할머니, 할머니! 내가 봐도 내가 아니랄까? 지가 공유랍니다, 공유. 멋있다 그러고 유니폼 입고 있으면 멋있다 그러고 서버 입고 있으면 잘생겼다 멋있다는 말 아니에요? 레슬리 선수도 타이즈 입을 때가 제일 멋있는데.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아 그거 왜 와, 똑같은 거야. 마지막이 좀 안 좋다. 저 여기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그냥 컴퓨터 막 이렇게 영화 보고 밑에 잘 안 내려가요. 그러면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제 야 엄마 뭐 이러세요. 이제 지금 모습하고 다른 밥 먹어 밥 먹으라고 알았다고. 그 어떻게 깨는지 알아요? 잘생겼다 박재상 그래야지 일어난다니까. 야 오빠 있잖아 오빠. 자, 봐줘. 봐봐, 지금 했잖아요, 봐봐. 대니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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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 오빠. 봐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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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도 하면 니가 딱 손 딱 하면 손 딱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여기서. 흔들어. 네, 해. 흔들어. 흔들어. 빨리. 흔들어. 손 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 흔들어. 뭐야? 불쌍한 척 하지 마. 짜증나니까. 가. 그러니까 한 번에 너 때문에 태극기 돌잖아 지금. 근데 와갖고 형 태극기 날리며 봤냐고. 그 형제 그런 얘기잖아요. 막 울 뻔했다고 꼭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 영화 딱 보고 나는 원빈이고 우리 형은 장동건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 다 봤잖아. 그치 그치. 근데 진짜 진짜 그쪽이 더 비싸지? 가족 영화가 돼버렸어요. 가족 영화. 태극기 날립니다. 재상이가 여기 나오는 게 꼭 형하고 저 같대. 엊그제 너만 반면 미쳐가지고. 마침 텔레비전에서 박재영 선배를 다룬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동안 본래보다 상승이 많았지만 올 시즌 선관이 좋아지면서 뛰어난 성적으로 상진 20개밖에 없는데? 와. 전화하다가 물어봐요. 어디 몸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가 이제 힘들죠. 진짜 입에 단단하게 막 할 텐데 지가 또 걱정할까 봐 그런가 또 농담식으로 그래요. 안 아픈데 어딘지 물어봐달라.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안 아픈데가 어딘지 물어봐달래요. 굳은 살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걸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집에서 깎고 있는 거 보면 좀 그렇죠. 그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안쓰러움이 더 크다. 안쓰럽죠. 뭐였어? 공부를 했으면은 다 이게 나는 좀 양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해. 얘 근데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그 봉황대기 전국대 그때 뭐지? 테이프 그 상대편 선발투수가 우리 그 최병명 선수였어. 타자가 갈아친 것이 투수에게 걸렸습니다. 이제 원아웃 타선의 2번 타자 일루스 박재상 선수입니다. 보면은 뭐 한 10대 0쯤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홈런 치는 선수보다는 2대 2입니다. 자, 성남 서구의 선수들. 내가 병룡이한테 얘기했었는데
아 자기 뭐 기억한다고 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때 막 자기가 선발 던졌다고 막 이러면서. 목표는 원래 캠프 때부터 작년에 막 이렇게 뭐 자투수가 나오면은 안 나갔다가 뭐 나왔다가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캠프 때 그냥 자투수 우투수 가리지 않고 계속 뭐 출전 시합에 나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그런데 올해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니까 또 감독님께서 계속 쭉 내보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목표는 그냥 규정타석 채우는 거죠. 규정타석을 작년에 규정타석 못 채웠는데 나가다 안 나가다 이럴 수 안 돼. 규정타석을 꼭 한번 채워보고 싶고 또 규정타석을 채워서 내가 주전선수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고 팬들한테도 또 그러면서 또 그 좋은 과정에서 또 우승도 또 하고 싶고 팬이 나오고 팬이 가장 중요하죠.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뭉클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막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데도 많은 팬들이 나한테 많이 응원을 해주는구나. 많은 감동을 받았죠. 허민 문학과장에서 자이언츠 팀에게 3연패를 당한 와이번스 선수들은 다음 격전지 광주를 향하고 있었다. 상대는 상승세 기아 타이거즈. 정기전 반가운 얼굴이 와이번스 더그아웃을 찾아왔다. 얼마 전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됐던 최종범과 이성우 선수. 오 정범아, 정범아. 얼마 전까지 기쁨도 눈물도 함께했던 동료들이 아니던가. 아직은 한 식구 같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안녕하세요. 어,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베스. 야. 나름대로 아무래도 여기 문화가 바뀌니까 9년 동안 정들었던 팀을 떠나서 일단 뭐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걸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새롭다는 거지. 어차피 야구 선수는 뭐 야구 그라운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시 반까지 오라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홍철이 형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숙사 같이 출발하자고. 트레이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해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죠. 저요? 잘 지내고 있죠.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요? 아, 좋은데요? 말하지 않아도 반가운 얼굴들이다.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지만 속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들이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서두르는 두 선수다. 그들을 기다리는 새 둥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직은 엔트리에 빠져있지만 1군과 동행하며 훈련 중인 이영욱. 몇백 개의 공을 던졌는지 실수조차 없단다. 아, 공던지 나 현기증 나는 거 처음이네.